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3번 송티윤입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약자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송치윤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달려나가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에 함께 슬퍼하고 국정교과서 사태에 분노했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세상에 불만이 많던 고등학생이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우군이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세력이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구나.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민주당이 더욱 분발해야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겠구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 주변의 대학생들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당원들과 함께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힘과 같은 세력을 정치 권력에서 완전히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위원회를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키고 대학생 당원들이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위원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질 단 한 사람, 저 송치윤이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전대위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대학생 당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원 주권 정신을 담아 전국 대학생위원회 내규를 개정하겠습니다. 대학생위원회 명예 실추자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중앙당 상신 규정을 도입하고 대학생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당원 소환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송치윤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대학생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및 출신 출마자를 전수조사하여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들의 전문성 강화와 당선 안전권 확보를 위해 정책 콘테스트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방위원회 출마하는 당원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구 현안 연구를 지원하고 선대위 구축 등 출마자들의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송치윤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대학이 내부에 각 분야별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개설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또는 국회의원과 연계하겠습니다. 분기별 상설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 또한 만들겠습니다. 송치윤의 네 번째 약속입니다.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보좌진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당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좌진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선거 기초 실무 교육과 더불어 멘토멘티 형식의 조례 제정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민주당 강령 당원 단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치윤의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각 지역 대학생위원장 간 소통과 활동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연석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학생위원장 연석회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지역 대학생위원회 활동 내용을 반기별 모든 대학생 당원들에게 공유하고 시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마다 역사를 선두에서 이끌던 세력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는 요즘 국민들이 우리 대학생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안내할 단 한 사람, 저 송치윤에게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중심에 서게 될 대학생의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질 단 한 사람, 송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